오늘 아침은 낙지 볶음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밥, 계란, 양파, 파, 그리고 낙지젓을 나중에 넣어서 볶으면 되겠습니다. 올리브유를 조금 넣고 파기름을 내겠습니다. 볶음밥은 항상 순서가 비슷합니다. 일단 파기름을 내고 계란을 넣어서 볶음밥을 기본을 주는 것을 만들겠습니다. 계란을 넣고 계란을 익을 동안 일단은 먼저 볶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밥과 계란이 익히지 않습니다. 일단 계란이 익고 나면 밥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볶음밥을 할 때는 식은밥이 좋은데 밥은 한 경우는 약간 식혀서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볶음밥을 할때 중요한 것은 센 불에 최대한 빨리 이렇게 볶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낙지를 넣고 다시 볶아주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하도도 고생하십시오. 네, 낙지 볶음밥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가 운동하러 가기 전에 순두부를 끓여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낙지 볶음밥과 순두부찌개가 되겠습니다.